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화평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화평,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말씀 시리즈 13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는 몇 번째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일곱 번째입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화평, 즉 평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피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란 이런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 그런 평화를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시간쯤 차 타고 나가면 이 라인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라인강 변에는 항상 그 녹지가 있고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주 피크 시즌이 아닐 때면 언제나 한가하고 조용합니다. 거기 가끔 이 노인들이 이렇게 햇빛에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적한 강변을 노인들이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1번, 아, 참 평화롭다. 2번, 쓸쓸하고 적막하다. 3번, 생각 없다. 여러분, 참 평화롭다고 느끼시는 분 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참 낙관적. 예, 아, 쓸쓸하고 적막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 용기 있게 드세요. 두 분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난 듯이 두 분이 드시는데, 네,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외롭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독일은 전통적으로 그 마을의 한 중심에 교회가 있고 또 프리드호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죠. 프리드호프 안에 들어가면 그 묘비들 앞에 이 벤치들도 있고, 그리고 종종 그 가족들이, 특히 그 배우자들이 먼저 떠난 자신의 그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이 꽃을 갖다 놓잖아요. 꽃을. 근데 꽃을 갖다 놓고 아주 해가 저물어 가도록 한없이 앉아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네,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으로 꽃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계속 앉아있습니다. 그 모습은 위로받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적막과 고독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런 말로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은 달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이 저물어 가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삶, 여러분 그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외롭거나 적막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사귀고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지고 다시 새싹이 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써 저절로 평화롭고 좋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순탄한 환경 속에서 자연의 평화를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검과도 같이 세상의 평안을 우리에게서 도려내시고 새로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공기를 대기를 호흡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대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우호적일까요,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가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의 몸에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떠다니면 이것을 호흡해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바로 전염이 됩니다. 그들의 생명체계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바로 전쟁이 시작되죠.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대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은 저절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환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기에만 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대기 속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바이러스로 가득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영적 대기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자리 잡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저절로 깨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비관적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슬퍼집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언뜻 들어오는가 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불신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에 저주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약한 부위를 찾아서 공격적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말은 그냥 과장스러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살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고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 줄 믿어요.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게 꼭 티가 나나요? 내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는 평화합니다. I'm happy. 여러분 이 말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로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평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우리 안에 은혜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은혜는 우리를 한순간도 평화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거나 그 전날 무슨 일이 양육반이 아주 늦게 끝났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하나님이 저는 직업적인 성직자니까 늘 종일 생각하는 게 말씀이니까 하루에도 예배를 대여섯 번씩 드릴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날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쏴서 넘어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저는 어김없이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침은 내 마음속에 어김없이 믿음 없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안에 금방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연약함이 내 마음을 감싸고 돌아옵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불화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는 좋은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포장으로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콜라가 그 이에 안 좋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콜라 한 병씩 먹었어요. 학교에 가서 1교시쯤 끝나면 그 지치고 상한 몸을 매점에 가서 콜라 한 병으로 달랬습니다. 그렇게 매일 콜라를 장복했어요. 그 결과는 제 이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 모르게 학교에서 먹긴 했지만 달콤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음식은 항상 달콤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는 죄의 바이러스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들어오자마자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우리를 바로 정죄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떼어냅니다. 또 이 바이러스는 연민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당신이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오지만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금방 저주합니다. 때로 이 바이러스는 정의와 공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질시와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증오의 불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되고 너에게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 네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나에게서 시작되는 그리고 나에게서 마치는 인생이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인생에서 정말 성실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걸머져야만 하는 그 상황에 내몰렸을 때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민사회에서도 한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는데 그 방법이 문 도어에다가 손잡이에다가 줄을 걸고 거기에 목을 메었답니다. 높은 데에서 매달린 게 아니고요. 손잡이에다가 목을 걸었으니까 무릎이 약간 뜰 정도에 아마 숨이 조여올 때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벗지 않고 견디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 절망이 사로잡았겠는가. 아, 전율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저도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절망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높은 건물 높은 곳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냥 뛰고 싶습니다. 바닥이 솜사탕 같습니다. 그냥 뛰면은 편안하게 다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나지가 않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내가 자초한 일이고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데. 여러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인민군 간호장교가 자기의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령님은 왜 전쟁을 하실까? 대답이 옵니다.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렇겠지.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 고독해서 벌이는 전쟁, 영혼의 문제를 그가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발산하는 그 헛된 삶의 가치들. 알렉산더 대제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었을 때 고독해서 울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놀라운 발자취고 정수였습니다. 신들의 신전과 신들의 그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 사도는 영혼의 텅 빈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그 갈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곳에 그 신들로도 부족해서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모습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내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이야기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과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그분들은 성실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열심히 있기도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하고 내 원칙은 이거고 내 삶의 원리는 이거라고. 자기에 대해서 강변하고 자기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러나 그 안에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내게 오는 자책과 죄의식을 이길 힘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는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나는 누구를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놔둬, 골치 아파. 나 이것으로 좋게. 내 고민 이걸로 충분한 거야.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이 불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영적 평안을 갈망하던 로마의 장교 고넬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의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은 생명 바이러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바이러스를 나눠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생명의 백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죄의 전염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저에게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은사는 그 죄와 같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절반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아,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 믿었으면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죄 짓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늘 그 싸움. 그래서 늘 제자리,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주일날 어쩔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다음 바로 그 다음에 시험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속상하는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부딪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언제나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또 그렇게 집에 갔습니다. 왜 그럴까? 절반의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저에게 자유함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영적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체면이 상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평가당하고 정죄당하고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 잘 압니다. 육신의 기질 가운데 역시 죄성의 흔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강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의 그릇까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십자가의 강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평판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없었던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 내 남은 생애 동안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나요?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저희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때 믿음의 선물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은혜로 믿었으니까 그 다음엔 네 허기 나름이야. 그 순간에 우리의 평안을 잃었어요.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선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은혜의 다스리심과 믿음의 선물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저에게 좋습니까? 교회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이 저에게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교체처럼 들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 선택, 그런 일에 대한 가슴 벅찬 꿈과 기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버려도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비전, 목적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더 이상 다른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 쓸 필요 없어졌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30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운한 이후로 무엇을 하고 살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파리의 신학교 원장으로 있던 그의 책상 위에 파리의 어느 선교회가 아프리카 지금 가봉의 그 람바렌의 이야기를 담은 선교지 서식 이야기가 자기 책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는 그 다음에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씁니다. 나의 찾는 일은 이제 끝이 났다. 내게 평안이 밀려왔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고민하며 골치 아프며 모색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바꾸실 때 우리에게 영적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두 발로 서라. 네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겪어야 될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변질됩니다. 인생은 맴돌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세워놓은 목표는 욕망이 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은 불안이 되고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아쉬움과 분노가 되고 나의 연약함은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의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부르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은 완성을 향한 기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에 벽을 쌓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이 복음성가 그룹이 얼마나 이름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동색 사너리로 둘러싸인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기영차 그물 던지고 평화로운 어촌에서 오늘은 공천내 집에 가서 부침개나 먹세, 어이구 오늘은 만선일세, 회 떠서 쇠주나 한잔 마시세.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행복하고 단순한 어부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당기다가 그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 평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돛대를 한쪽에서 정리하던 젊은 청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밧모섬에서 일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실 주님에 대한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 주의 평안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화하는 세상으로, 가인처럼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한순간도 낙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왕노릇함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선물을 순간순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길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세상이 뺏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 또 하나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 버려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주님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주님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우지 않고 방향이 없는 자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수고로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그 화평을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물을 주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아와 같이 하나님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었어. 믿음의 선물로 사는 줄 믿었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원하였어.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께 구하오. 주님 저희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전염시키고 전하는 다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가졌어. 세상의 꿈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인생의 헛된 수고를 주님 그 허물을 그 공허를 그 혼돈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